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추천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코스피 0.07%, 코스닥 0.96%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 1100만 원, 1100원대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상당 부분 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번 두 번째가 바로 코로나에 대한 확대는 지수에 대한 하락일 부추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일장 추천주,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세트레가이, 이걸 아미노로직스, 제주반도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할로윈데이 이후에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300명대 이상을 지금 초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조절이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대신에 과거 뭐 우리가 10명대 밑으로 빠졌던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30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숫자라고 볼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지만, 또 몇몇 또 분들은 그 부분 자체를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확산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또볼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반, 걱정 반, 설레임 반, 그런 부분을 많이들 느끼실 것 같고, 전일 봤던 뉴스 중에서 괜찮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오늘 뭐 방송 시간에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한번 체크를 했던 건데,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후보, 바로 모더나와 화이자에 대한 원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백신 모두 다 리보핵산 방식, 바로 이제 mRNA 방식으로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mRNA, 리보핵산 방식이 무슨 말이냐? 자,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을 둘러싼 쇳불 모양에 대한 돌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백질 스파이크라고 하고, 이 단백질 스파이크 성분을 체내에 미리 만들어 놓아서 이에 대한 면역력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몸에 똑같은 그 단백질 스파이크 모양을 미리 백신을 통해서 주입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몸 안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을 때, 몸에 이미 있던 부분이니까 면역력이 이미 생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전일 이제 화이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 결과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지금 확진이 된 경우는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확률이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백신에 대한 효능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정말 없을 것이냐, 그것을 정부에서는 쉽게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상 3상에서 많은 표본 오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맞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동양인에게 맞지 않다라든지 임상에서 나오지 않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3상을 아무리 표본 오차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와는 일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해서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자, 어떻게 그런 유통을 할수 있을까? 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에 대한 초저온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보관 냉동고 가격은 한대 가격이 약 2,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실온의 노출 방지를 위해서 드라이아이스로 채워진 운반 시설을 자체를 제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드라이아이스 관련주, 태경 케미칼 관련주 같은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냉동고 관련한 종목군들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신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영상 2.2에서 7.8도까지는 30일 동안 최대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영하 20도에서는 최대 6개월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몇번 맞아야 되느냐? 둘다 2회를 접종해야 되는데요. 대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회 투여분 가격이 약 21,000원, 두번 맞는다고 하더라도 4만원 내외. 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대신에 한번 맞을 때마다 32달러, 37달러니까 약 3만 5천, 4만원. 그래서 2회 맞는다고 하면 약 8만원, 7에서 8만원 정도 선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백신이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35,000, 4만 정도 하죠. 근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 독감 두번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비싸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자, 부작용은 있나?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 접종 부위에 대해서 통증과 피로, 오한 발열 등이 나올 수 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접종 시에 그 부위에 대해서 근육통이나 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신에 길게 가진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임상에 대한 부작용 결과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또 더욱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확인된 바는 요 부분이 다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 시장 자체는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런 백신이 있더라도 오늘 뉴욕시 시장이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백신의 이런 달콤한 꿈에 젖어서 지금 현재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말이 하루에 10만 명이지, 우리나라로 따져서 하루에 10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사실. 미국 인구가 3억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3억의 인구 안에서도 이 하루에 1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붙어서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이 코로나 재확산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존재를 하거든요. 일단은 미국 증시를 잠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코로나가 상당 부분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증시가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가던 자리예요. 이걸 지금 현재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이제 신고가를 가왔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다시.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심지어 11월 9일 날 신고가를 갔었고, 마찬가지로 11월 16일도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심지어 11월 18일도 반등을 보이다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신고가 부근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11월 16일 날 신고가를 보냈던 자리였다는 거죠. 강한 상승을 붙였다는 거거든요. S&P 500 지수를 보더라도 11월 9일과 그리고 11월 16일 날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주가의 반등을 부추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재확산되고는 있으나 지금 시장은 오히려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훨씬 더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거나 또는 코로나 관련주가 강한 상승을 부추기더라도 그것은 한계점이 있는 상승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확대는 지수에 대한 하락으로 나타날 것인가?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도 똑같은 부분이겠죠. 코로나가 확대가 되더라도 지금은 지수의 하락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우려감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만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을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자, 보자고요. 이번에 바닥권역부터 다시 한번 올렸던 포인트가 10월 30일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17일 포인트까지인데, 자,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올린 당사자가 누구냐? 자,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세력이 개인들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일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 투자에서 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과 지금 보험 투신권이 일부 매도가 나왔는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매수를 보면, 자, 10월 3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첫 번째 매도가 존재를 했었지만, 개인들에 대한 매도가 존재를 했지만, 이 개인들에 대한 매도를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상쇄해주면서 매수를 해서 올려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지수를 봤을 때 10월 30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를 때 적극적인 매수를 해서 지수를 올렸던 것은 누구였다?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외국인들이 사는 것이 과연 지수를 하방으로 보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인가? 그게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은 지수를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옵션 만기 때문에 샀다. 그것도 아니겠죠. 왜냐면 이미 옵션 만기 12일이었기 때문에 옵션이 지났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콜 포지션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 자체를 심각한 상황인 것은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소비라든지 또는 주식에 대한 재평가 가치가 현재 시장에서는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실적 시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봤다시피 누르려고 누르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지수는 후반이 될수록 다시 한번 더 상승으로 조금씩 전환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평소 때 같은 경우에 주식이 힘이 없으면 오전장이 강했던 모습이 오후장 돼서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전장에서 약했던 모습이 오히려 후반에 갈수록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지수는 눌려지지 않고 오히려 상방으로 후반에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제약바이오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을 작용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장 자체는 제약바이오를 빼놓고는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든 자리예요. 그만큼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되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장 강한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올려내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헬릭스미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단에서라도 주가를 올려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자, 다시 한번 더 지수에 대해서 상승을 붙여내는 모습이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은 좀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지금은 주도주가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주도주가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백신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다시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개별주 장이라고 좀 봐야 되고, 그 개별주 안에서 점점 더 키를 맞추는 자리,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고개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좀 빠져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조금씩 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에 좀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지수는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를 좀더 돌입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아닌가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가 고가 권역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일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10만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습니다. 8만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형주가 이 정도 오르는데 당연히 조정폭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지수를 나쁘게 보지 말자. 좀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코로나가 이왕이면 좀더 진전되면 좋겠는데, 진전되지는 않더라도 지금에 대한 시장은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거기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여부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상승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함께 읽어보셨고요. 사실 오늘 시장이 뭐 딱히 큰 특징이 있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세트레가이,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제주반도체, 한 번씩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등장했는데, 자, 일단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성을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사에서 개발하는 그런 큰 위성보다는 작은 이제 초소형 위성을 납품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성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국책 과제에 선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 우리가 앞서서 그 코로나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 겉에가 이제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 아미노산에 대한 부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아미노로직스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기업으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트레가이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아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꾸준하게 이제 위성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실적보다는 이런 트렌드에 대한 움직임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앞서서 8월 달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 주에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료에 대한 일부 노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조정 폭을 크게 주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양상인데, 우리가 현재 주봉으로 보면 이격이 조금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봉을 보시면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25,500원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트렌드를 봤을 때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국채 과제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고가에 대한 여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아미노로직스 보겠습니다. 자, 아미노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서 내는 과정인데요. 앞서서도 우리가 아미노산 관련된 보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생겼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요런 자리 지금 현재 보면 이제 2,400원대 나오는데 2,480원, 뭐 2,450원 정도 되는데 요 가격대 밑으로는 과한 매도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월봉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2,450원 자리가 여기 하단에 있는 요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미 앞에서 들어왔던 지금 여기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강한 저항을 보였던 자리는 돌파가 된 이후에는 또 강한 지지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125일선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보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주 반도체인데요. 자 제주 반도체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국민 동영 복권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고요. 본업보다는 이렇게 테마성 재료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현재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모델 또는 이제 중국 쪽에 많은 납품이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영향을 일부 받는다고 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이 9월 14일에 이루어졌던 자리들이 앞에서 매집에 대한 봉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나타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종목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실제 매매를 통해서 함께 저희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매매 내역을 실제 매매 내역이고요. 그래서 10월 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10월 30일까지 물론 중간에 이제 손절을 할 수 있는 손절을 하는 종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2월 4일 날을 기준으로 연말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12월 4일 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메가 트렌드 교육이 진행이 될 때 12월 달에 진행이 될 때 20만원 할인 쿠폰을 교육에 적용시켜 드릴 수 있는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항상 77만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제 스마트밴드 하시는 분들한테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자고 방송국 측에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기존에 스마트밴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12월 4일날 기준으로 스마트밴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메가트렌드 교육 20만원 할인 쿠폰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2월 4일 기준이고요. 20만원 할인 쿠폰 드릴 테니까요. 교육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 쿠폰을 쓰셔서 저렴하게 이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 교육을 또 받고 나시면 저희가 또 스마트밴드 할인 쿠폰도 함께 또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혜택, 동일한 혜택을 뭐 할인 쿠폰 드린다고 해서 혜택을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서서 했던 교육에 마찬가지로 퀄리티 높은 교육으로 대신에 쿠폰만 드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꼭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